안녕 얘들아. 안녕. 요즘 뉴스를 보니까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더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 집 마련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그래서 그럼 우리들은 어땠을까?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당신 기억나? 우리가 이제 67년에 결혼을 했는데 처음 시작한 그 집, 아니 방이지. 생각나? 이렇게 그 문 열고 들어가면 금방 오른쪽에 부엌이 있어. 그 부엌 들어가면 또 왼쪽으로 또 방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어. 그냥 그렇게 단칸방, 부엌 하나, 거기서부터 시작했지. 그렇게 정말 단칸방에 시작을 했는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1년마다 이사를 했어. 조금 더 큰 방, 이렇게. 그러다가 3년째에는 2층 집에 2층 왼채, 2층만 이제 우리가 들어가게 됐지. 그리고 그 신당동 2층 집에서 알아야 너네 아빠를 낳았지. 그게 1971년도야. 그래.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언제 또 이사를 갔는데 이번에는 집 전체를 집 전체를 우리가 그것도 물론 전세지 들어갔고 그리고 집 언제 샀는지 알아? 그러고 나서 집을 샀는데 그게 결혼한 지 6년. 6년 지났어요. 그래. 아주 전형적인 집장사집이었어. 벽돌집에 회색 기와 이렇게 자그마한 그런 집을 샀어. 그런데 그때는 지금 같은 뭐 대출, 전세 대출 이런 거 없었지. 없었지. 아마도 적금이나 기회를 들어서 목돈을 마련했을 거야. 그러고 나서 그 다음 해에 정말 그 이웃 동네에 멋진 그런 마당도 넓고 그런 집으로 이사 갔어. 그러고 나서 이제 친구들을 물론 그때그때마다 가까운 친구들을 이제 초대하고 그랬는데 친구들이 뭐라고 말했는지 지금도 기억이 나. 당신 친구들이지 물론. 야 너네들은 결혼하고 해마다 해마다 이렇게 늘려가는 게 너무 눈에 띄고 참 재밌다, 기특하다 이렇게 그렇게 말했던 게 생각이 나. 그런데 사실은 내가 계속해서 직장을 가질 수 있는 맞벌이 부부였던 데는 그럴 만한 뭔가 이유가 있었지. 아, 그 당시가 이제 산업화 시대거든. 그러니까 시골에서 도시로 많은 사람들이 취업 때문에 올라왔어. 그러니까 우리는 애를 낳고 둘이 직장에 나가게 되면은 살림할 사람, 아기를 키워줄 사람이 필요한데 쉽게 구할 수가 있었지. 네, 그리고 그때는 지금과는 물론 달라서 집집마다 웬만하면은 그렇게 집 살림을 도와줄 사람, 그때는 그걸 식모라고 불렀지. 지금은 도움이라고 그러지. 근데 식모라고 그랬고 그때는 그렇게 부자가 아니래도 그냥 쉽게 식모를 구할 수가 있었어. 네.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직장을 다닐 수가 있었지. 그리고 이렇게 집을 불려가고 하면서 그렇다고 우리가 뭐 안 쓰고 안 먹고 그랬던 건 아니거든. 그래. 역시 지난 그런 때를 생각해 보니까 아주 먼 옛날 같기도 하고 하여튼 알뜰 누네 엄마를 어디서 낳나 하면은 6년, 7년 만에 그 왼채 집을 사고 더 나은 집으로 갔던 그게 중곡동이었어. 아 그렇구나. 마당도 넓고 참
이렇게 찔레꽃도 넝클로 피고 그런 집에서 너네 엄마를 낳았단다. 그래. 근데 이제 우리 때는 그렇게 비교적 쉽게 직장만 했는데 요즘하고는 너무나 어려운 거야. 그래, 알뚤알랑. 너희들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성장을 하고, 그 다음에 결혼하고 어린애를 낳고 그렇게 될 텐데, 그때쯤이면 지금보다 세상이 좋아져서 쉽게 집도 사고 그런 세상이 왔으면 참 좋겠다. 그래, 다음에 또 다른 얘기 하자. 그래, 응.